선생님이 어떠시고요? 다리는 골반 폭을 유지합니다. 배가슴 바깥 방향을 향하게 하고 뒤꿈치 내용 외타 안쪽으로 오게 합니다. 자, 편안하게 긴장을 푸는 방법으로 미드라인을 하겠습니다. 요걸 하기 전에는 수아미 베다바라님께서 항상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내가 생각을 어떻게 잘 정리할까에 대해서 하나하나 항목을 정해서 정리하고 의지를 세워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갈지가 작동되지 않는다면 요가의 의미가 없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지금 이완하시는 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완하시면서 어떤 삶의 습관이나 마음의 습관, 생각의 습관이 일주일 동안 나를 삶의 중심에 서게 했는지를 잘 정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머리를 이완합니다. 이마를 이완합니다. 눈을 이완합니다. 눈과 연결된 후두염, 머리 뒤쪽을 이완합니다. 코를 이완합니다. 코와 연결된 호흡기를 연결해서 같이 이완합니다. 입을 이완합니다. 입과 함께 호흡기, 그리고 식도와 함께 위장과 연결된 소화기 계통, 소장, 대장까지 편안하게 이완합니다. 들어가는 호흡, 나가는 숨의 흐름에 집중합니다. 턱을 이완합니다. 턱과 연결된 고관절도 함께 이완합니다. 편안하게 들어가고 나가는 숨의 흐름에 집중합니다. 목을 이완합니다. 목과 함께 연결된 꼬리뼈도 이완합니다. 가슴을 이완합니다. 가슴을 이완하시면서 폐와 심장의 긴장도 함께 풉니다. 폐가 약해지면 우울하거나 슬픈 감정이 쉽게 일어나며 심장이 약해지면 감정적으로 들뜨거나 잘 놀란다거나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고요히 마시고 고요히 내쉽니다. 명치를 이완합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는